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지 5년이 됐습니다. 도서정가제는 서점이 책을 출판사가 정한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입니다. 2014년부터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서 이전처럼 할인 쿠폰 등을 이용해 책을 싸게 사기는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지나친 도서의 가격 경쟁을 막고 지역의 중소서점을 보호한다.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당시 당국이 설명한 제도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제도가 당초의 목적에 닿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죠.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년 동안 전국의 동네 서점 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에도 동네 서점의 몰락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60% 선에서 오르내리던 독서 인구 비율은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크게 떨어져 지난 2017년에는 55%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10월에 올라온 이 글은 게시 후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참여 인원 수 20만을 넘겼습니다. 이처럼 도서정가제 폐지 여론에 거센 불이 붙은 것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전자책 콘텐츠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 전자책 판매 플랫폼에 도서정가제 준수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온라인 매체와 커뮤니티 등에 퍼졌는데요. 사실 2014년 제도 시행 당시에도 전자책은 도서정가제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웹툰과 웹소설 등 전자책 콘텐츠 시장은 크게 성장했죠. 월 정액제가 등장하는 등 구독 방식도 다양해졌습니다. 인기 웹툰과 웹소설은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도 화제가 되는 등 전자책 시장은 최근 국내 출판계에서 나홀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전자책 시장에도 도서정가제가 엄격히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동안 쌓였던 독자들의 불만이 폭발한 겁니다. 거센 폐지 요구를 마주한 개정 도서정가제. 출판계와 서점, 그리고 독자 모두를 위한 제도의 변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